이 MIT 대학에서 만든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코딩 도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이 각자의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Share Your Project라고 하는 메뉴가 그겁니다. Share는 나눈다 말입니다. 나눈다 말이고 Your Project,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하세요. 이제 우리가 만든 게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죠. My first project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좋죠.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 영어로 My first project가 되죠. 그럼 자, Share Your Project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Share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Share 버튼 어디 있나요? 잘 찾아보면 오른쪽 위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hare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옮겨게 됩니다. 방금 내가 정했던 My First Project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용 방법은 쉬워요. 그냥 그죠? 쉬워요.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사항과 참여자, 누가 만들었죠? 아마 엄마, 아빠랑 같이 만들었겠죠? 아빠, 나 이렇게 셋이 만든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댓글 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겁니다. 댓글을 내가 먼저 달아볼까요? 나의 첫 댓글 달았습니다. 댓글 입력 하고, 그죠? 나의 첫 댓글 있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이 프로젝트나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친구들과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